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프가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기역, 니은, 디귿, 니귿에서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꼭지점. 자, 기역부터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을 하나로 해가지고 동시에 네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기역에서 꼭지점 구할 수 있죠? 꼭지점. 0, 여기가 0이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그래서 0, 마이너스 1. 이 점이 꼭지점이 되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지나죠? 예. 지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죠. 지나지 않는 것. 예, 지납니다. 지남. 어디 넣을까요? 지남.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 니은. 니은에서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요게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0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3이니까, 아래로 불러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이니까, 요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불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된가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 3, 4분면 지나지 않죠? 지나지 않음. 그래서, 니은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의 꼭지점 얼마입니까? 여기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한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면 이렇게 된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지나죠? 지납니다. 답이 아니겠네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지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그 다음 니을에서 꼭지점. 마이너스 2,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2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 앞에 A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러 가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쵸? 3분의 1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넓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3, 4분면 지나지 않죠? 지나지 않음.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죠. 지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답은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 4분면을 지나는가, 지나지 않는가, 찾아주면 되고, 지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니을이 답이 됩니다.